장학청이 유교의 입문 과정을 가르치는 곳이라면요, 시강원은요 왕세자에게 한 단계 심화된 유교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세자의 생활 공간과 교육 시설이 동시에 갖춰진 동국은요. 자, 지금으로 친다면 왕세자 한 명만을 위한 기숙학교나 다름없었던 곳이죠. 그런데 이 시강원에는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아, 바로 선생님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와.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왕세자는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조선 왕세자 시간표 한번 우와. 보겠습니다. 아, 궁금해, 궁금해. 우와. 기상 시간. 빡빡하네요. 3시에 기상. 네. 아,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6시까지 하고 조깅이에요? 조강. 아, 조강. 조깅이야. 아니. 아, 잠깐만.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다들 분위기 불나십니다.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의 왕세자는요, 이 동이 트기도 전인 캄캄한 새벽에 눈을 떠야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단정히 챙겨 입은 뒤에 바로 왕의 궁으로 찾아갑니다. 오. 어렸을 때부터 책으로 배웠던 효를 몸으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이죠. 부왕이 깨어나면 아침 문안 인사와 함께 바로 이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네모칸 안에 들어갈 왕세자의 일정은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왕이 그 전날에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봐요. 공부한 내용. 이거 느낌이... 나왔는데 드라마에 나온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정답이다 이거. 오답. 아! 나온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일과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 떠보기 안 돼요. 떠보기 안 돼요, 도현 씨. 아니, 이거 던져주려고. 예. 네. 흘리는 거 아니고. 예, 정답. 어. 그 아버지 식사에 독이 있는지 한번 먹어보자. 잠깐만. 아니, 말이 안 돼. 좀 더 정확하게 할게요. 좀 더 정확하게. 정답. 네. 그 어른들 식사 자리, 식사 먹는데 이상이 없는지 체크한다. 정답. 왜? 잠깐만요. 아니, 이거 무조건. 아니, 저랑 뭐가 다른 거죠? 뭐가 다르죠? 먹는 거는 이제 사실은 김이상국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고. 네. 네, 지금 살펴본다는 게 좀 더 정확한. 감사합니다. 네, 양보하겠습니다. 네. 예, 양보. 감사합니다. 네, 바로 왕에게 올라가는 아침 수라상이 제대로 차려졌는지 점검하는 이걸 뭐라고 하면 시선이라 그래요. 시선. 네, 시선. 이 문안 인사와 시선을 하기 위해서 조선의 왕세자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 문안과 시선은 글로서 배운 공부가 아니라 그 글로 배운 것을 직접 실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문안하고 시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왕세자의 자질 문제에도 거론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해서 왕실 어른들께 모두 문안 인사를 드리고 나면요. 본격적인 공부. 유교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매일 진행되는 정규 수업, 법강이 있었습니다. 자, 법강은 하루 총 3번, 네, 아침, 낮,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규 수업을 다 들어도 왕세자의 수업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 바로 보충 수업이 있습니다. 아... 낮 시간 중에 수시로 스승을 불러 공부하는 소대, 그리고 밤중에 침실로 불러 공부하는 야간 보충 수업, 야대까지 있었던 것이죠. 정규 수업과 보충 수업을 다 들을 경우 수업만으로 왕세자의 한 나절이 지나가는 겁니다. 나 지금, 네. 지금 약간 이 고등학교의 어떤 생활을 8살 때부터 지금 입시반 있잖아요, 막 고등학교, 네. 막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조선의 왕세자는 이 많은 수업 시간 동안 대체 뭘 배웠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 네 개의 책과 다섯 가지 책을 통틀어 이르는 말 바로 사서오경입니다. 유교에서 중요시되는 경전으로요, 왕세자 교육의 핵심 교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왕세자는요, 바로 이 시강원 수업에서 사서오경의 음과 뜻, 문장이 품고 있는 의미를 배우고요.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한 왕세자도요, 사실은 이 암기 시험을 무척 힘겨워했다고 하네요. 누구냐면요, 바로 소현세자. 소현세자도 암기 시험을 본 거예요. 봤는데 이 소현세자의 암송을 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평소 새로 배울 내용을 날마다 몇 번 읽으시고 전에 배운 것은 날마다 몇 번 읽으십니까? 어우, 거짓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기분이 좀 안 좋으신 느낌이어서. 소현세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새로 배울 내용은 30여 차례 읽었고 전에 배운 것은 20여 차례 읽었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이 정도 한 50번 지금 읽었다고 한 거예요. 자, 과연 이때 소현세자의 스승 뭐라고 했을지 한번 보시죠. 반드시 100번을 넘게 읽은 뒤에야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요? 네. 와. 아니, 100번을 넘게 읽은 뒤에야. 하루에? 진짜 조선이라는 나라는 인정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잔소리 듣는 왕세자가 소현세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18대 왕 현종도요, 왕세자 시절에 선생님에게 하루 60에서 70번 정도 책을 읽는다고 말했다가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최소 100번은 넘기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왕실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교육에서는 어릴 때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장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암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넘어서는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국정을 이끌 때 그때 신하들은 이미 사서오경을 다 암기하고 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검증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서 왕 노릇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왕은 그들보다 학식이 높았어야 되고 덧붙이자면 저 100번이라는 얘기는 당시에 골목에 있는 사람들도 100번씩 외웁니다. 그런데 왜 왕세자께서는 100번을 안 하십니까? 라는 질책도 담겨있는 말이에요. 기본이 100번이네요. 맞습니다. 왕세자는 매일같이 정말 무한 반복으로 책을 읽고 또 읽고 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정규 수업을 시작하면서 전날 배운 범위 안에서 암기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수유 선자라도 영무여지 하일이니 뜻을 풀이하고 해석해 보십시오. 비록 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그것을 어찌할 수 없다는 뜻으로 임금이 간신을 두어 재물을 함부로 쓰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비록 유능한 신하가 있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거다. 그렇죠. 처음에 나왔던 거. 모두 이렇게 통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왕세자가 전날 배운 내용을 아주 잘 외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왕세자는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받는 암기 시험에 통과해야만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네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신하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했겠어. 다 외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네. 이런 신하들하고 왕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맞네. 왕이 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심해야 네. 되는구나. 그러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매일같이 보는 암기 시험 말고도요. 왕세자를 기다리는 무시무시한 시험이 또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선생님 모두가 참석하는 회강. 자, 매일매일 시험 본 암기 내용을 잊지 않았는지 약 보름마다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 지금 회강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중간고사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우. 오, 아까 봤던 거다. 오, 처음에 나왔던 거. 게다가 이게 왕세자를 긴장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내는 출제자가 아, 왕이었군. 맞습니다. 가끔 이제 왕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저는 탈출하고 싶을 것 같아요. 탈출하거나 친동생이나 누가 있으면 야 네가 왕해라. 나는 나 안 된다. 왕 거부하시겠어요, 도현 씨? 아, 저 바로 거부하죠. 그러니까 1초도 망설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바로 거부. 난 편하게 살란다. 자, 이렇게 암기와 평가가 반복되는 나날을 조선의 왕세자는 보냈습니다.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암기를 업데이트 해야 했겠죠. 자, 그런데요.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왕세자가 빈 시간을 활용해서 해야 할 게 또 있었습니다. 바로 교양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양 수업. 네.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붓글씨, 수학. 유계라고 불리는 이 여섯 가지 교양까지도 익혀야 했습니다. 학문뿐 아니고요. 예체능까지 두루두루 섭렵한 균형 잡힌 인물이어야 됐던 것이죠. 자, 그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일정을 마친 왕세자. 자, 이 침소로 돌아간 왕세자는 이제 뭐 했을까요? 근데 뭘 할 수 없지 않아요? 바로 잠들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뭐 봐요?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다음날 있을 암기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공부, 또 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이 왕자들도 왕세자 같은 교육을 받아왔을까요? 오, 그것도 궁금하다. 그죠? 왕세자 교육은요. 왕세자 단 한 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건물을 통으로 쓰고 20여 명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 교육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단 4명의 선생님이 왕자들과 그 왕자들의 아들, 손자까지 가르쳤던 것이죠. 인간의 본성을 지키고 몸가짐을 정갈히하며 지혜롭고 절도 있는 성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중요한 학문입니다. 왕자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했네요. 근데 왕세자에 비해 너무 지원이 좀 없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왕세자 교육하고 왕자 교육은 당연히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 왕세자 교육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왕세자 교육의 목표는? 왕. 그렇죠.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끌 이상적인 군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자들은 잠재적인 왕이 경쟁자잖아요. 그런 왕자들이 관직에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왕위를 둘러싼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은요. 관직에 나가는 대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능력과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명예직에 해당하는 자기와 녹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받을 수 있는 자기와 녹봉이 같아요.
그러면 공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종학에 다니는 이런 왕자들을 저격해서 세종이 이런 말까지 남깁니다. 여러 왕자들이 종학에서 학습하고 있지만 날마다 유희를 일삼고 세월만 허비하며 끝내 효과가 없다. 조선의 왕자들에게 종학의 공부는 그냥 교양 수업 정도, 요 정도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왕세자의 수업뿐이기와 어때요? 완전 다른 거. 완전 다른 거. 네, 180도 다른 거죠. 와. 500여 년 조선 왕조 역사상 왕세자 교육에 가장 열을 올렸던 왕. 영조. 맞습니다. 바로 영조입니다. 자, 영조의 아들 누구? 영조의 사도세자. 아들 사도세자. 영조의 손자 누구? 정조. 자, 이 두 사람은요, 영조에게 똑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자 영조가 늦게 얻은 귀한 아들 누구겠습니까? 사도세자. 네, 사도세자입니다. 당시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살입니다. 그런데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영조의 나이는 무려 42살이었어요. 와. 그래서 자신이 건재할 때 하루라도 빨리 사도세자를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영조의 이런 조급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린 사도세자가요, 우후, 남다른 싹수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치라. 그래,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비단 이것은 사치고 분명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내가 너를 늦게 낳았는데 다행히도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침착하기가 남다르니 참으로 흡족하도다. 영재. 네, 영재입니다. 자, 아들 사도세자의 이 비범한 모습을 본 영조. 파격적인 조기 교육을 시작합니다. 겨우 두 살에 사도세자를 세자로 책봉합니다. 와.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사도세자는 이 최초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러면서 영조가 이런 교서를 내립니다. 너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부모의 높은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두 살 얘기한 저런 말 했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줬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살이 된 사도세자는요, 바로 시강원 수업을 받게 됩니다. 와. 야, 세 살이요? 어린 나이에 남다른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이 사도세자, 영조는 이런 아들을 보고 정말 기특해하면서 점점 기대를 키워나갑니다. 자, 그런데 10살이 된 사도세자가 돌연 이런 말을 꺼냅니다. 글을 읽는 것이 싫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세자는 사실 공부보다는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활을 쏘면 반드시 목표를 맞추고 이 사나운 말도 잘 달아서 나는 듯 말을 탔다고 사도세자는 알려졌죠.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원하는 책 읽기보다는요, 야외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했던 정말 무인 기질이 충만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완벽한 유교 군주로 키우고 싶어 했던 이 아버지 영조와 무인 기질의 아들 사도세자는 이후 사사건건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세자가 공부가 손에 잡힐까요? 사도세자는 점점 엇나가기 시작하죠.
시강원 수업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나가죠. 빼먹기 일쑤입니다. 심지어는요, 아버지 영조에게 무난 인사마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요, 사도세자는 결국 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뭐였습니까, 그게? 살인. 살인. 맞습니다. 끔찍한 살인. 살인마저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 결국 아들 사도세자의 계속되는 기행에 영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뒤주로 들어가라. 아들에게 죽음을 명령한 겁니다. 그렇게 뒤주에 들어간 지 8일 만에 사도세자는 생을 마감했죠. 이후에 영조는 사도세자의 추도문에 이런 심경을 남겼습니다. 만약 그대로 익히고 따랐다면 어찌 오늘 같은 일이 있었겠느냐. 영조가 바랐던 대로 제대로 공부하고 실천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왕세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교육을 시켜줄 여지가 굉장히 적은 자리예요. 이걸 이해시키고 설득시켜가면서 공부를 시킨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강요를 했다 보니까 사도세자가 엇나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도세자는 조선시대 왕세자 교육의 최악의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오로지 훌륭한 예비 국왕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왕세자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조선의 왕세자 교육은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버지 영조와 아들 사도세자에게는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뒤를 이어 영조의 후계자가 되는 인물은 누구라고요? 정조. 네, 맞습니다. 정조.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영조의 손자, 바로 정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조 역시 어렸을 때부터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첫돌을 맞은 해, 이 돌상에 놀잇감들이 있는데 이 돌상에 놀잇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붓과 먹을 가지고 놀면서 책 읽는 시늉을 합니다. 그러더니 4살이 되면서부터는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몸을 단정히 하고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어린 나이에. 오. 꽃이 필 때도 나를 따라서가 아니고는 한 번도 구경 나가는 일이 없고 날마다 독서가 일인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가능한가? 믿겨지지 않으시죠? 아, 전혀 불가능한, 예, 불가능하죠. 보기만 해도 배부른 손자 정조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영조의 가슴 한편에는 불안한 마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 사도세자처럼 될까봐. 맞습니다. 영조는요, 손자 정조도 커가면서 유교 공부가 아닌 잡기에 눈을 돌릴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그렇게 정조가 12살이 되던 해, 영조는 가슴속에 묵혀놨던 바로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에게 했던 그 질문을 똑같이 손자에게 던집니다. 너는 책을 읽는 것이 좋으냐 싫으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조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만약 점수가 미달해서 회초리를 맞게 된다면 그래도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정조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와. 마음에 드는 대답만 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도요. 단 한 번의 일탈 없이 시강원의 교육을 잘 받았고요. 14년째 되는 해 왕세손 정조는 드디어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기대대로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18세기 분기를 이끌었죠. 이렇게 정조는 왕세자 교육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그리고 성군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네. 들어보셨죠? 아무리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모으고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한들 가장 중요한 건 그 교육을 받는 학생 개개인의 성향이라는 겁니다. 올바른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